할렐루야, 주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동탄 예수교회 이용진 목사입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은총과 긍휼과 자비가 여러분들의 삶에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루 한절 헬라어 성경 9번째 시간 여러분과 함께하게 되어서 너무나 기쁘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읽을 때에 그 말씀이 내 마음에 즐거움이 되게 하시고 그 말씀이 송이꿀처럼 달게 하시며 그 말씀이 내 삶에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고 나아가 그 말씀을 잘 전파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꾼이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삶이 되게 하시고 이 말씀이 너무나 사랑스럽게 하시며 이 말씀을 너무나 너무나 사모하여서 따르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볼 말씀은 마태복음 5장 40절로 41절 말씀입니다. 제가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카이토 텔론티 소이 크리테나이 카이톤 키토나 수 라베인 아페스 아우토 카이토 히마티온 카이 호스티세 아가리우세이 밀리온 헨 휘파게 메타우투 듀오. 한번 들었습니다. 카이토 텔론티 소이 크리테나이 카이톤 키토나수 라베인 아페스 아우토 카이토 히마티온 카이 호스티세 아갈리우세이 밀리온 헨 휘파게 메타우투 듀오. 천천히 해석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어떤 사람에게 원하는 사람에게 텔론티 하면 텔로의 현재 능동태 분사 남성 단수 역격이죠. 원하는 사람에게 텔로 원하다. 원하는 사람에게 무엇을 원하는 사람에게 너에게 크리테나이 하면 크리노의 부정과거 수동태 부정사죠. 부정과거 수동태 부정사. 너에게 송사하다, 심판하다, 그 말이죠. 심판하다, 심판하기를, 송사하기를 원하는 자에게, 다시 합니다. 그리고, 원하는 자에게, 너에게, 시수 소이세, 그렇게 변하죠. 너에게 송사하기를 원하는 자에게, 그래서, 너의 속옷을 키토나 하면 속옷이죠. 속옷을 잡기를, 빼앗기를, 받기를 원하는 자에게 다시 합니다. 그리고 원하는 자에게 너에게 송사하기를 원하는 자에게 송사하기를 원하는 자에게 판단하기를 원하는 자에게 심판하기를 원하는 자에게 그래서 너의 속옷을 가지기를 원하는 자에게, 다시 말해, 너를 송사하여서 너의 속옷을 가지기를 원하는 자에게, 너의 속옷을 빼앗기를 원하는 자에게, 너의 속옷을 위해서 송사를 건 자에게, 그 말이죠. 키톤하면, 키톤이죠. 키톤, 속옷이죠. 키톤, 키토노스, 키토니, 키토나, 그렇게 변하죠. 삼변화 명사죠. 남성 명사입니다. 너의 속옷을 가지기를 원하는 자에게 아페스 주라 허락하라 떼어놓으라 아피에미에 부정과거 능동태 명령법 2인칭 단수입니다. 아피에미가 무엇입니까? 아프라는 것은 떼다란 말이고 히스테미는 아프와 히스테미의 결합이죠. 아프란 말은 떼다 구분하다란 말이고 분리하다는 말이고 히스테미는 두다란 말이죠. 분리해두라 분리해라, 떼어내라, 그 말입니다. 주라, 그 말입니다. 너에게서 떼어서 주라. 아피에미의 부정과거 능동태 명령법 2인칭 단수 주라. 그에게 겉옷까지 주라. 그거와 함께 겉옷도 주어라. 속옷을 위해서 너에게 송사하는 자, 속옷을 달라고 너에게 송사하는 자에게 그것과 함께 겉옷도 히마티온 하면 겉옷이죠. 히마티온, 히마티우, 히마티오, 히마티온 그렇게 변하죠. 겉옷까지
그도 또 주어라. 그도과 함께 주어라. 그 말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한번더 합니다. 너에게 원하는 자에게 너에게 송사하여서 심판하여서 너의 속옷을 받기를 잡기를 빼앗기를 원하는 자에게 주라. 떼어내어 주라. 떼어내어 주라. 그에게 겉옷까지 겉옷도 주어라. 속옷뿐만 아니라 겉옷도 주어라. 41절. 그리고 누구든지 너를 아갈리오하면 강제하다라는 말입니다. 강제하다, 강제로 뭐뭐하게 하다. 아갈리오의 미래 능동태 직설법 3인칭 단수 아갈리우세이. 너를 강제한다면 1 밀리언 하면 1마일입니다. 1마일. 1마일을 여기서 마일이 나옵니다. 1마일을 강제하려고 하면 다시 합니다. 누구든지 너를 1마일을 강제하려고 한다면 어떤 사람이 너에게 1마일을 강제하려고 한다면 1마일을 내 짐을 들고 가도록 그렇게 강제하는 것을 말합니다. 당시에 로마 군인들은 유대인들에게 합법적으로 1마일을 짐을 들고 강제할 수 있도록 그렇게 법으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누구든지 유대인들을 잡아서 내 짐을 들고 나와 함께 1마일을 가자. 내 짐을 들고 나와 함께 1마일을 가자. 내 짐을 1마일을 운반해 달라라고 이렇게 강제할 수 있도록 그렇게 법으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유대인들이 로마의 식민지였기 때문에 그렇게 법으로 만들 수가 있는 것이죠. 다시 합니다. 로마 군인들이 지나가는 유대인들을 잡아서 내 짐을 들고 1마일을 가다오. 1마일을 가자. 그렇게 강제할 수가 있다. 그렇게 법으로 만들어 놓았는데 이것을 유대인들이 굉장히 불평을 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할수 있는가? 어떻게 하나님의 선민들에게 이렇게 짐꾼 역할을 맡길 수가 있는가? 이것은 불합리하다. 우리가 이것을 막아야 한다. 이것을 데모해서 이것을 못하게 해야 한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불평을 했던 것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너에게 1마일을 강제하려고 한다면, 1마일을 짐을 지워서 가게끔 그렇게 하려고 한다면, 휘파게 가라. 휘파고에 현재 능동태 명령법 2인칭 단수 가라. 그와 함께 메타우투 그와 함께 두어 하면 이마일을 가라 그 말입니다. 한번더 합니다. 그리고 41절 그리고 누구든지 너를 1마일을 밀리온 1마일이죠. 밀리온 밀리우 밀리오 밀리온 그렇게 변하죠. 밀리온 마일이죠. 1마일을 강제하려고 한다면 어떤 사람이 너에게 1마일을 강제하려고 한다면 짐을 지워서 1마일을 가게끔 그렇게 하려고 한다면 가라 휘파고에 현재 능동태 명령법 2인칭 단수 그와 함께 2마일을 가라 그런 말입니다. 한번더 합니다. 전체 한번더 합니다. 그리고 원하는 자에게 너에게 재판을 걸어서 너의 속옷을 가지려고 하는 것을 원하는 자에게 너의 속옷을 빼앗기를 원하는 자에게 주라 떼어주라 그에게 겉옷과 함께 떼어주라 겉옷과 함께 떼어주라 그리고 누구든지 너를 1마일을 강제하려고 한다면 아갈리우세이 강제하려고 하다 아갈리오 강제하다 가라 휘파게 가라 그와 함께 2마일을 가주라 로마 병사가 너에게 1마일을 강제하려고 한다면 1마일을 짐을 들고 가게끔 그렇게 한다면 너는 2마일을 가주라 원수를 대적하지 마라 원수를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마라 거기에 대적하지 말고 순종하라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의 삶의 태도이다.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너의 오른편을 때리거든 왼편 뺨도 돌려대라. 너의 속옷을 빼앗고자 하거든 겉옷까지 주어라. 더 좋은 것도 주어라. 더 중요한 것도 주어라. 그 말입니다. 겉옷은 줄 수가 없습니다. 겉옷은 그들의 이불이 되기 때문에 구약율법에서 겉옷을
저당잡지 못하도록, 겉옷을 빼앗지 못하도록 정해놓았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속옷을 달라고 하거든 더 중요한 겉옷까지 주어라. 그들을 사랑하라. 그들을 대적하지 말라.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그 말씀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41절에 너에게 1마일을 강제하려고 한다면, 어떤 사람이 너에게 1마일을 가자고 짐을 들고 가자고 한다면, 가자고 하려고 한다면 너는 2마일을 그와 함께 가라. 그렇게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명령을 하십니다. 이 명령이 얼마나 아버지 우리에게 어려운 명령입니까? 여러분, 오른편 뺨을 때리면 왼편을 돌려줄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속옷을 빼앗고자 하면 그 사람에게 겉옷까지 줄 수가 있습니까? 1마일을 내 짐을 들고 같이 가다오라고 이렇게 부탁을 하고 명령을 하면 2마일을 함께 가줄 수가 있습니까? 이것이 얼마나 어려운 명령이고 우리의 자존심과 우리의 자아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는 그러한 삶의 태도, 삶의 자세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바로 그러한 삶을 살아야만 바로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윤리이다. 하나님 나라는 그러한 윤리와 그러한 자비와 그러한 사랑과 용서가 넘치는 그러한 나라이다. 너희들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 윤리에 하나님 나라의 윤리를 실천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천국의 삶을 실천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이 땅과 함께 이 땅의 사람들과 함께 싸우고 미워하고 다투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의 윤리를 실천하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존재들이다라고 예수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는 곳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에서 그러한 삶을 사시겠습니까? 기꺼이 자신을 내려놓고 자기의 것을 포기하고 자존심과 재물과 모든 것을 포기하고 주님이 기뻐하시고 주님께서 명령하시는 그러한 삶을 살 수가 있겠습니까? 너무나 어려운 삶이지만 우리가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그리스도의 뒤를 따르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노력하고 애쓰고 노력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러한 삶을 살 때, 이러한 삶을 실천할 때, 이 땅에서 내 삶을 포기하고 내 것을 내려놓고 이러한 삶을 실천하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할 때 우리에게 천국의 선물, 영생의 은혜가 주어질 것입니다. 그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이고 그가 바로 천국의 백성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의 것들이 중요합니까? 영생이 중요합니까? 이 땅의 재물이 중요합니까? 천국의 은혜와 상급과 천국의 보화가 중요합니까? 천국의 것이 중요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것에 초점 맞추어서 우리의 삶이 천국을 지향하며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주의 명령에 순종하며 주의 명령을 준행하는, 그것을 하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는 그러한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사람에게, 그러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큰 복을 내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붙잡아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희들과 함께해 주시옵소서. 이 땅에 천국의 삶을 실천하고 천국의 윤리를 실천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땅의 사람들과 싸우고 대립하고 맞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기억하며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을 본받으며 십자가를 지신 그 주님을 기억하며 그리스도의 뒤를 따르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샬롬.